구독하면 안전하마지. 구독 부탁드릴게요. 팬분들 안녕. 백나른이에요. 크리스마스 이벤트 퀘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크리스마스 이벤트 퀘스트를 모두 깨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썰매 호버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제일 첫 번째, 저는 이미 클리어를 해버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100개의 캔디를 뿌시라고 나올 겁니다. 그러면은 보상으로 100만 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두 번째 보상입니다. 브레이크 투 진저브레드 테스트. 진저브레드 상자 두 개를 뿌시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퀘스트하시면 됩니다. 어디에 뜨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세 번째 퀘스트는요, 진저브레드 2천만 개 모으기네요. 이것도 뭐 금방 끝내도록 하죠. 자, 크리스마스 이벤트 세 번째 미션도 클리어를 했습니다. 자, 네 번째 미션은 1250개의 사탕 캔디 뿌시기입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끝내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했었던 진저브레드 체스트 과자집을 40개를 부시면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박의 이 산타 썰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퀘스트는 이렇게 종료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!